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래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 만세 반석이에 나 후께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천국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통 올 때 주 만나래. 우리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 찬송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작시한 그런 곡인데요. 참 아름다운 곡이죠.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한 주간 동안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기를 주시고 또 오늘부터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 거룩한 품에 안겨 살게 하시고 세상 거치는 이 파도 같은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굳건히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종들 성결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은혜든지 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께서 한 주간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아모스서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틀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너그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8월 한 달 쉬었죠. 제가 쉬었죠. 근데 시편 그때 강의를 했는데 벌써 아모스, 오늘 아모스서 7, 8, 9. 저 개인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강의는 지금 매일 제가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읽는 거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7, 8, 9장을 제가 읽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아시겠지만은 드고아에서 목동 생활을 하는 선지자가 아니죠. 목자예요, 목자. 근데 당시에 이 1장에 보시면 우시아 시대에 그랬어요. 우시아 왕 시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2세 때. 그러니까 이때 북쪽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고 굉장히 이제 이 유다 나라를 갖다가 압도하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또 모든 게 부유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돈 많아지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다 거의 95%는 다 타락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어 보세요. 뭔가 빡세고 과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경제가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돼? 신앙은 떠나요. 근데 또 떠났는데 모양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을 가상으로 이게 하나님이다 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대리만족을 위해서 뭐 이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 가지 각가지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마치 아론이 보세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무엇이? 금송아지가.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애지간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하던 사람이 돈 생기고 뭐가 조금 여유가 있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뒤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약하고 좀 뭔가 좀 사업도 실패하고 뭐 이렇게 약해지면요 뒤에 있던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래요. 다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어제 제가 방송에 잠깐 봤어요. 무슨 방송을 하냐면 췌장 암이 걸렸어요. 남녀가. 근데 여자가 아주 지극정성 살피더라고요. 근데 췌장 암이 걸리기 이전까지는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냥 건강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담배도 막 피고 술도 그냥 하루에 막 고래처럼 마시고 그러고 났는데 췌장암 판단이 났어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껏 먹어야 되는데
매일 술 먹으면 간과 그 췌장이 뭐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걸리고 나니까 어때요? 거의 말기 상태인데 어떻게 치료해가지고 거의 이제 뭐 한 5년을 넘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천성스럽게 식사 마련해주고 해서 이렇게 됐다. 이제는 내가 부인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만한 얘기죠.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아모스 시대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목자인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선지자 얘기를 하죠. 선지자 그 직을 갖도록 하겠어요. 왜냐? 당시에 선지자들이 다 뭐예요? 그렇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치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싹꾼 목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해서 생명 버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니까 세워놔봐야 별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세워요? 목자인 두고, 이 두고아에서 목동 생활하는 이 아모스를 세워가지고 나라가 이런 상태로 가면 당신은 망합니다. 끝장납니다. 경고 방송이에요. 그러면서 이 19장 11절의 결론은 뭐냐?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끝장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보세요. 보시면. 예? 자,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뭐해요?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뭐하겠다?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니네들이 돌아설 때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안 돌아선 사람이 있죠. 끝까지. 그게 가론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한 부분 속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회복해야 돼요. 네? 회복해야 돼요. 어제 제가 정혜아 집사님이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거든요.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 자꾸 내가 전화 오니까 전화를 이제 전화가 몇 번 오고 그저께 그저께가 와요. 그래서 내가 일도 하면서 전화를 내가 일부러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 목사님 계시잖아요. 내가 중간에 끼어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 받았는데 어저께 또 전화가 그저께죠 그저께 또 전화가 그 남편이 온 거예요. 남편 이용성 씨라고. 그래서 왜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 이게 그 부인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자기의 충격요법을 해서 이제 응급실로 실어왔는데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다 그러는데 빨리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저께 내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면회시간이 정해졌잖아요. 아침하고 저녁 옆심하고 그래서 점심시간 때 내가 어제 주일날 점에 들어오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가가지고 가기로 병원에 계세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알아보기는 하시더라. 아마 병실에 가셨을 거예요. 어제가 오늘인가 이제 병원에 병실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한테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단계가 오니까 어때요? 기도하니까 울어요. 울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회복되면 좋겠죠. 그렇게 망가져가지고 회복이 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실 잘 아셔야 돼요. 망가지기 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망가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생각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몸을 이 정도 가지고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 아십니까? 나는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감사한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는. 앞으로 새벽 기도 없어지요? 없어진 교회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가보세요. 어떠는지. 그러니까 망가지기 전에 해야 돼. 망가지기 전에. 이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급하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결국 보세요. 이 말 안 듣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망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왜 포로 잡혀 가잖아요. 가서 그들은 정신 차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돌아와서 그 회복하는 것이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이 느헤미야서라든지 에스라서라든지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들이 성전을 복구하고 난 다음에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지 그 광경 그걸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회복. 아픔이 있는 상처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아픔 있는 상처는 뭘로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돼요. 그것을 오늘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아모스가.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지내실 때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 늘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거 여러분 모르실까? 아시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인지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사실 바랍니다. 왜? 아침에 눈뜨게 해주셔서 먼저 이곳에 나오게 나의 영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셨잖아요. 예? 어쩌면 아모스처럼. 그래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서 이 시대를 봅니다. 암울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아모스처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는 심령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아모스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픈 상처가 있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들 두 분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기도하는 일에 진력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이 쇠약하지만 내용은 날마다 새롭도다고 하는 고백이 두 분의 입술 속에서 늘 넘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선 집사님 귀한 어머님 이렇게 병상에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하여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심령 속에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귀한 어머님에게 크신 은혜를 이 한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섬긴 우리 조 목사님 건강을 주시며 모든 당회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또 임직해야 한다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까지 주의 교회를 평강으로 감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